이파리 부셔도 나오겠죠? 나와요. 아, 왜 아까 체리 이파리 다 부셨는데 안 나왔나? 나왔대. 뭐야, 잠시 깠어. 자, 얘들아, 어, 나왔다. 분가분가 시켜줄게. 다 모여봐. 어른들 다 모이세요. 어른들만 모이세요. 오늘은 즐거운 교배 날이에요. 내가 즐거웠나? 됐다. 다음에 다과를 오목 두 개면 되겠죠? 올리브? 우와, 뭐 자랐어. 이거 호박이 아닌데, 이거 뭐 자랐다 여기에. 여기 호박 자라는 곳에 뭐 자랐어요. 이거 양상추 어, 이게요. 누가 자랐지 저기? 왜 자랐지? 양창추. 왜 거기 자라 있지? 모르겠어. 이거 누가 심은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누가 박아놓은 건가? 그런 것 같아요. 호박이나 캐야지. 어, 이거 이제 씨앗 자란 거 수확 좀 할까요? 올리브 나무는 어디다 심으면 되려나? 다 그런 것도 위치 다 정해놔야 될 텐데, 미리 다 정해놓고 해야 깔끔해지지 않을까요? 이제 과수원 위치를 어머. 잡을까요? 네, 과수원이 처음에 잡아야 될것 같아요. 저기 숲을 밀어버릴까요? 숲을? 어디요? 어디? 뒤에. 저 가뭄비 숲이요? 예. 어떻게 밀어요? 막노동 하시려고요? 오래도 캐야 돼. 추워서 안 자라려나? 아마도 안 자랄 수도 있지 않나? 그러면 앞에를 저쪽! 이쪽, 여기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저가 보는 곳에서 왼쪽, 저쪽. 여기 물을, 흙으로 다 메꾸죠. 숲을 미는구나! 메꾸는구나! 아닌가? 어느 쪽 말씀하시는 아니에요, 거지? 막노동을 할수 있습니다. 여기 제가 보는 곳에서 왼쪽, 저기. 저쪽? 저쪽 별로, 저쪽이 그래도 그나마 제일 나을 것 같은데? 흙 많이 근데 흙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내가 아까 아까 그 뭐지? 닭 농장 만들면서 했던 흙을 넣어놨던 것 같은데. 아마 나흙 되게 이거 보리 다 자란 건가? 어디요? 아니지, 아니지. 네, 아직. 흙. 아, 그리고 참고로 저 바다 쪽에 물 쪽에 있는 흙 있잖아요. 제가 다 썼어요. 그거 다 우리 농사하는 곳에 메꿨거든요. 저기 있던 흙들 어디 저거요? 캐가지고 제가 이거? 이건가? 아니면 지금 여기 우리 가뭄비 나무 잔뜩 심고 있는데 네. 이쪽에다가 과수원을 하고 아니야, 과수원. 밀 어떠하는 되게 게 빨리 자라. 좋을까? 이거 밀 걱정은 없겠다. 밀 되게 빨리 자라는데요? 저분 뒷북 엄청 저분 통화는 듣고 계신 건가? 양상추 저랑 미소님이랑 미소님 네네네. 아니 아. 구하셨다고 저. 이건 뭐야? 이건 뭐예요? 프리절. 그거 아닌데. 그게 튀김기예요. 아, 프리저가 아닌데, 그럼? 튀김기 피지 맞나? 프라이. 프라이어. 프라이? 프라이어. 프라이어 맞죠? 프라이어. 네네네. 프라이어. 좋아. 발음 좀 잘하네. 자, 이거 조합법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조합법이 있거든요. 나무가. 그 쌀이 잔디에서 나온다 했잖아. 네. 이거는 이제 여기서 쌀도 뭐 할까? 일단, 우리가 지금 봤던 이것은 바로 이건 아닌데. DNA 추출하는 기계? 아닌데. 뭐죠? 광물 추출기. 아닌데. 프라이어 씨앗을 뭐라고요? 추출하는 기계. 맞아, 이거예요, 여러분들. 저희가 이게 바로 광물을 추출하는 기계입니다. 씨앗이요. 네, 이거, 아, 씨앗을 추출하는 기계입니다. 네, 이건데요. 뭐? 조합법은, 이건데요. 조합법은 안써 있어요. 네, 조합법은 없지만, 이겁니다. 조합법은 G 누르면, 네. 있습니다. 어떻게 만드냐? 바로 이렇게 만듭니다. 돌과 씨앗, 그다음에 이 그린딩 머신 사실 이런 걸 만드는데 일단 이런 거 만들려면 또 태엽이 필요해요. 이거는 나무로 만드는 태엽, 이거는 돌로 만드는 태엽. 예,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다 됐죠? 그다음에 이거는 이거는 뭐냐면
프라이 기계거든요. 튀김기라고 합니다. 바로 튀김기예요. 계란도 이렇게 해가지고 기름만 있으면 계란을 계란 후라이로 바꿀 후라이로 바꿀 수 있는 아주 신기한 기계죠. 이거는 어떻게 만드냐면요, 바로 조약돌 두 개랑 아 네 개랑 레드스톤과 화로랑 철창이 있으면 됩니다. 아 배고프다. 먹을 거 보니까. 어 이거 자랐다. 이거 자랐다. 이거 자랐다. 이거 자랐다. 예. 보리 자랐어요. 보리. 자랐다. 예, 키워도 되죠. 이거 오렌지 콜렉이었나? 오, 네 개씩 나오네요. 얘는 많이 우와, 많이 나오는. 네. 우와. 쌀이 안 나와 잔디를 캐도 다른데. 어, 쌀이 씨앗만 한 세트요. 씨앗도 많이 필요하니까. 예. 어 이거 양상추 어디다 심지? 씨앗 쌀이 아홉 개나 있는데. 씨앗 쌀? 네. 어 난 없었는데. 여기 있는데. 어. 모내기. 비료 만들어야겠다. 비료 제가 만들어 드림. 잠시. 모내기. 오, 모내기로 어디다 하지? 전토. 전토. 어. 비료. 뼈가루랑 해서 비료가 뭐야 이건가? 그 아 여기 있다. 흙이랑 뼈가루랑 애쉬 필요한 거 맞죠? 네. 근데 우리 애쉬 구웠나요? 애쉬가 아까 구워놨는데 어디 있지?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그럼 제가 흙 좀 구해올게요. 흙. 우리가 아, 흙이 별로 없어. 이거 씨앗 창고 따로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씨앗 창고를 만들어놨어요. 어디요? 어디 왜요? 아래 왜요? 두 번째. 아래 여기. 아 그냥 막 넣어도 되죠 그럼 씨앗? 네. 아 여기 올리브 나무 여기 넣어놓을게요. 올리브 심어야지. 넣어놔도 돼. 어 누가 닭 죽이는 소리였어? 아니지? 올리브 무는 여기 넣어놔야지. 버섯, 양파, 호두. 오 우리... 호두 37개나 있네. 오 우리 흑요석 아직 다 쓸 텐데. 저 아까 몇 개였지? 몇 개 필요하지? 13개? 흑요석이 4개가 남았네. 어디? 저한테 있어. 한 개 더 있어야 된다고 그러지 않았었나? 그래서 14개 아니었나? 그거 이거 아니에요? 아 이거예요? 이거? 아 저거 안 나오는 이유가 보리여가지고 안 나왔던 거구나. 내가 계속 씨앗에 키웠나 저거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지? 아 야생에서 제가 돌아다니면서 그 반짝반짝 좀 빛나는 그게 있어가지고 계속 했는데 아무것도 안 뜨더라고요. 반짝반짝? 좀 빛나는? 좀 빛나는 아이? 어? 이제 뭐 이제 먼저 저거 죽순 농사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네 저희 죽순 얼마나 있어요? 아, 저거 다 캐면은 세네 세트 나올 것 같은데. 어, 그럼 인센트 할 수 있겠다. 나중에 음식 만들면 설탕 많이 필요해요. 저 정도면 뭐 더 심을까요? 네, 더 심을게요. 더 심하래. 네. 바로 세 개만 줘요. 세 개만. 네. 인센트 테이블 만들게. 와 이거 언제? 비료 만듭니다 지금. 포도도 없죠 지금. 네. 포도도 없고 콩이랑 할 게 많네. DNA 조합한 건 아예 없네. 비료 많이 만들어도 상관없죠. 네. 많이 있으면 좋아요. 비료로 올리브 나무를 키워야 돼요. 아. 오케이. 비료 52개 있어요. 오. 완전 많네. 이거 다 주면 안 되니까 절반만 드림. 어, 알싼다, 얘네, 알싼다. 또, 붕가붕가의 날이 온 건가? 붕가워. 지금 해도 될 것 같은데. 인센트 테이블 언제 완성돼요? 지금 만들었어요. 오. 책장은요? 책장은 아직 안 만들었어요. 아까 가죽 45개 있다는 거는 창고에 있나? 네, 창고에 있어요. 창고에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유라님이 가져가신 그걸로 만들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 왜요? 내가 뭐 할라 했지? 바탕수수? 바탕수수. 저 아홉 개밖에 안 들고 갔었네. 어. 어딨지? 가죽. 일로와. 일로와 얘들아. 나 어른아이.
어른들만 모이세요. 책상을 만들어요. 일로와. 얘네 말 뒤롭게 안 됐네 이거. 딸기 먹고 살아야겠다. 얘들아 일로와.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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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어 얘네 왜 이리 닭들이 말을 안 듣지? 아 들었다 들었다. 자, 책 책장에 책이 세 개. 오 닭 많아 은근히 우리. 일로와 올라와 뭐해. 책이 108개. 책이 108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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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야 어디가 너? 책장 몇 개 만들어야 되죠? 책장 한 열 몇 열세네 개? 열세네 개? 아마도? 38라면 20개인가? 20개는 아닐걸요? 14개. 책장 14개? 네, 14개 하면은 그럼 서탕수수가 나와요. 서탕수수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얼마나 더 있어야 돼요? 잠시만요. 지금이 이렇게 되고 6개씩 하면 하나, 둘. 지금 책장이 7개거든요? 네네네. 종이만 없어요. 헐. 근데 저기 냉장고 있으니까 14개였죠? 14개 책장이. 아 14개네. 이거를 어디다 놔야 하나. 9개? 9개? 일로와 일로. 책장 12개만 있어도 된다는데요? 12개요? 일단 12개 해보고 부족하면 더 만들면 되니까. 그러죠. 일로와 일로와. 뭐해 이 꼬맹이년아 나오라고. 말 뒤늦게 안 듣네. 역시 애들이 말을 안 듣는 건가? 헐. 책장이 지금 8개. 8개 있습니다. 아 12개면 4개 남았구나. 창고에 넣어놓을게요 일단 책장. 자, 자 분가분가의 날. 와 우리 닭도 되게 많이 키웠어요. 우리 처음보다 되게 많아요. 닭이요? 네 이거 봐봐요. 되게 많죠? 헐 짱 많아. 좋아. 제가 저기 있던 내 죽순 누가 캤네? 저거 가져올라 했는데. 어 제가 캤어요. 저기 오케이. 옮겼어요. 어 나 죽순 35개 있어요. 어 주세요. 제가 이거 아까 안 넣어놨나봐요 창고에. 어 저 보라색 누구야? 아 유라님이구나. 보라색. 어 이거 한번 프라이 이거. 어 이거 또 새로운 거 있다. 새로운 거 이게 스컬절? 잠깐만 이거 내가 영어 읽을 줄 알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뭐냐면 바로 아 스포 당했어. 뭐냐면 DNA를 건조기도 아니고 광물 추출기. 바로 이게 광물 추출기라고 합니다. 맞나? 오일 추출기예요. 아 오일 추출기입니까? 오일 추출기입니다. 바로 이건데요. 네, 이렇게 오일을 추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오일로 이제 기름 계란을 후라이 계란 후라이를 할 수 있는 거죠. 시키기야. 드디어 이제 12개 되는 건가? 12개 했는데. 어 한번 설치해 보세요. 원. 안 될 것 같아. 더 필요할 것 같아. 어? 더 필요하다. 세 개만 더, 세 개 더 만들면 돼요, 세 개. 그렇다면 종이가 더 필요하지. 미소님 비료 있으세요? 저 비료요? 네네네. 이거 비료 뿌려봐도 돼요? 키워야 돼요. 어떻게 키워요? 여기. 그냥 여기, 그냥 뼈가루 사듯이 쓰면 돼요. 아, 올리브 얘예요? 오! 되게 작다. 오, 됐다. 어? 올리브 나무 나왔네. 올리브가 올리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열릴 때까지. 아 이렇게 네네네. 이렇게 있으면 올리브가 열려요? 네. 어 이게 아하. 뭐야? 뒤. 어. 거, 좀비. 이거 와. 바로 인챈하지 말고 책 인챈트 하는 건 어때요? 책 인챈트가 괜찮나? 어 행운 2 효율 2 3이래. 그럼 몽뚱님이 광물 가시면 딱 되겠다 이제. 와 석탄. 어 저 주셨는데요?
저가 박물관입니까? 아, 뭐, 나야 좋지. 나야 좋지. 이거, 책장 더 언제 나와요? 책장 지금 그게 더 있어야 되는데. 어떤 거요? 죽순? 종이, 종이, 네, 죽순. 얼마나 더 있어야 돼요? 책장 3개 더 만들려면 책 3개, 9개 더 있어야 되고. 27개. 저기 죽순, 여기 27개 여기서 확 해버려요. 그냥 여기 되게 많은데 어차피 언젠가 종이, 자라겠지 뭐. 종이 27개. 어, 딸기도 자랐어요? 27개를. 어, 크리퍼. 어? 어? 뭐지? 왜 이러지? 어. 일단 딸기 한번 캐볼까? 어? 앉아. 어 여깄다 딸기 자라네. 어 이거 딸기. 오! 드로베리. 그것도 우클릭 하시네. 네네네. 우와. 어 예. 나무님 이거 가져가세요. 김미. 어 얘도 자랐어. 어, 이 정도면 호박해야지. 호박 이 정도면은 인첸트 되겠네. 딱 되네. 오, 막 호박 좋아. 담배 종이 뺄 뻔했다. 와, 됐당. 책장 세 개 다 했다. 세 개. 인젠트 좀 해볼까? 오, 올리브 열렸다. 인젠트 해봐야지.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라. 와, 대박. 뭐 나왔어요? 가시세요. 좋은 거예요. 에? 섬세한 손길. 야, 섬세한 손길, 이거는. 섬선, 어디다 쓰지? 없는 거, 가지, 없는 거 가지실래요? 돌을 캐서 건축을 하는 거야. 좋아. 그래, 돌. 야, 도치님 거, 도치님, 받으세요. 아, 저 레벨 올리러 지옥 갑니다. 어, 여러분! 저도 갑니다. 여러분, 지금 급해요, 급해요. 네? 여러분들, 냄주로 빨리 와봐요, 냄주. 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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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선물 줄게 있어요, 선물. 해봐요, 불안한데? 행복갱이 주는 거 아니야? 아니, 냄주 빨리 와봐요, 빨리 와봐요. 해봐요, 다 왔나? 어 뭐야 하나 더 있어. 반짝반짝하는 다 왔나? 네. 우리 여섯 명에서 했어요? 네. 네. 아 그렇구나. 예 여러분들 오늘의 선물은 바로 예, 1일차는 여기까지라는 선물입니다. 여러분들 예 오늘 예 저랑 같이 한 유라님, 다다님, 라무님, 초코도치네, 뽕뚱님 네 이거 어그리 컬처 모드 여러분들 했는데요. 재밌게 보셨나요? 재미있게 보신 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그리고 유튜버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2일차 시간에 봬요. 안녕.